오늘 발언의 취지 또는 내용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의장으로서 오분 발언의 내용이나 원고를 사전에 좀 보고 허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시의회 김용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고목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24일과 31일 두 번에 걸친 민주당 의원님들의 성명서에 대해 당리당략과 총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 성명서의 문제점과 구리서울간 통합 현안에 있어 진정 시민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묻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1월 24일 발표한 성명서 서두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GH공사 불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비판하셨습니다. 이율배반의 사전적 정의는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두 명제입니다. 서울시 통합과 GH공사 구리 이전이 동일할 시기에 진행되고 택일할 수밖에 없는 단일 선택사항이라면 적절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통합과 GH공사 구리 이전은 양립 불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GH공사 구리 이전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며 서울시와의 통합은 시민들의 68%가 원하는 미래의 염원입니다. 따라서 GH공사 이전 이후 구리 서울간 통합은 얼마든지 시간차에 따라 양립 가능한 명제일 것입니다. 또한 구리시장이 구리 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GH공사 구리 이전 추진에 느닷없이 제동이 걸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2일 구리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에 대해 2021년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2월까지 8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장하신 내용은 명백히 사실무근 허위사실일 것입니다. 나아가 구리시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론 추진이라고 명시하고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활동 시한이 종료되어 자동 해산되었다라고 언급하고 구리서울통합특별법도 국회 행안위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당초의 구성 목적이 지역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메가시티 등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입니다. 이에 따라 구리 서울 간의 행정구역 통합의 추진 주체는 구리시장이 아닌 뉴시티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하겠다는 구리 서울 간 통합 특별 법안을 제안 후 행정구역 실무 편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는 특위 해산과 구리시장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견과 국회의 법률 제정 등 행정적, 법률적 절차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리시의회는 의원 간의 논의를 통하여 공개적인 입장을 정하고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토론과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여론 취합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으로 신중하게 결정한 뒤 마땅히 해야 할 지방의회 의견 제시라는 법률적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그 결론에 따라 추진개혁을 수립하고 행정과 정치 각 분야의 대안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시민 68%가 원하는 구리 서울간 통합에 대해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의견을 먼저 묻기 전에 당장 구리시민의 대의기구인
불이시 의회부터 입장이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때가 아니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의회의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 의회입니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과연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회가 신중하자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법률적으로도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무언으로 일관하심에 시민들은 가장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불이 서울과 통합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논의는 되었지만 이제는 시민 68%가 원하는 구리시의 숙원이 되었고 시민들로 구성된 구리가 서울대는 범시민추진위원회도 성대하게 출범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명확하게 밝힙니다. 구리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세 명 모두는 구리 서울과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며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특별법 법률안에 대하여 가부의 결정 권한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언 소식을 들으신다면 구리시장님과 같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길 정중히 촉구합니다. 구리 서울과 통합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21대 국회 시한에 따라 특별법이 자동 폐기된다 해도 22대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지만 있다면 총선 후에도 얼마든지 재상정이 가능하며 이는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는 오명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구리 시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구리 서울 통합이라면 의원 상호 간의 논쟁과 분열보다는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적어도 지방의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는 구리시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권봉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5분 발언을 듣고 나서는 일단 의장으로서 먼저 유감의 뜻을 좀 표명해야 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발언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대의회 출범한 이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신청하면 그 5분 발언의 내용이나 형식에 의장이 특별히 개입하지 않고 신청하는 즉시 전부 다 허가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김용현 의원께서 어제 우리 문자로 오늘 5분 발언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의회 상국가의 5분 발언을 허락하도록 의사일정을 준비하도록 했었는데 오늘 발언의 취지 또는 내용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의장으로서 5분 발언의 내용이나 원고를 사전에 좀 보고 허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구리시 의회는 당적을 초월해서 지방기관의 소위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하고 감독하고 그런 일을 하도록 시민들께 부여받은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다만 각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정책이나 또는 취지에 따라서 각각의 정치적 입장을 달리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토론이나 또는 여타의 그 기회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기자회견이 됐던 성명서 발표가 됐던 등등을 통해서 서로 의견들을 발표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김용현 의원님의 5분 발언 성격은 의회 내 5분 발언의 어떤 그 형식을 빌어서 우리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님 세 분의 의견을 그야말로 의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어떤 뭐
얘기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5분 발언에 있어서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5분 자유발언의 취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된 취지였고 의원들이 속해 있는 각각의 정당의 뭐 정책이라든가 또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의회 내에서는 시민의 대기관인 의회 본연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어떤 그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 감독, 조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 됩니다.